무시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결만 안 되면 다행이야. 근데 무시를 하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도 분리불안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번 영상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보호자가 오냐오냐해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꼭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분리불안 해결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네, 무시해라입니다. 없는 아이 취급해라. 아니면 너무 많은 애정을 주지 말아라. 스킨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무시의 방법, 내 반려견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 분리불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연구 결과는 보호자의 애착 스타일과 성격이 반려견의 분리 관련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입니다. 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헝가리에선 연구고요. 총 1508명, 꽤 많죠. N수가 꽤 많아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프를 보면 어보이던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즉 보호자가 강아지를 많이 이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밀어낼수록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 신뢰할 만한 거는 독일과 헝가리에서 따로따로 조사를 했는데 그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분리불안 있잖아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분리불안. 생후 7, 8개월경에 시작해 14에서 15개월에 가장 강해지고 3세 정도까지 지속된다. 이 분리불안의 해결 방법을 아이에게 믿음을 준답니다. 엄마는 아이가 원할 때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고 위로를 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엄마에게 신뢰가 생길 때 아이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법, 아이에게 엄마가 믿을 만한 보호자라는 믿음을 준다. 왜 여기서는 무시하라고 안 할까요? 개랑 사람이랑 다른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불안이란 감정은 개와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감정이에요. 같은 감정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불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위협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고, 실제적 위협이 눈앞에 없는데 느껴지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분리 두려움이라고 안 하고 왜 분리 불안이라고 할까요? 보호자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보호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감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분리 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이든 강아지든 평소에 얘를 막 무시해요. 얘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들어줘. 지금 만져지고 싶고, 나 지금 좀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와서 막 스킨십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대로 막 무시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보호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고 멀어지게 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강아지의 분리불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전적이든 목욕과 빨리 떨어지든 아니면 사회화가 잘 안 됐든 불안감이 많은 강아지들에겐 이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보호자의 요소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호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 영상이나 이번 영상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불안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 불안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호자의 오냐오냐가 분리불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분리불안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도 분리불안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결만 안 되면 다행이야, 근데 무시를 하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정보나 다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참고자료와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네,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의 홍수가 문제야. 너무 많아.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마무리를? I'll be back.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